어머 어떡해. 무용학 간 줄 알았나 보다. 어떡해. 아니 뭐. 근데 우리도 구사학번인 줄 알고 나왔어요. 복학생이죠? 뭔 소리대요? 우리 구사학번 맞는데? 진짜? 대박. 이 선생님도? 아 얘도 20살이에요 20살. 파릇파릇한 구사학번. 그것도 현역. 고향이 전라도야? 어 난 순천.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은 삼천포. 근데 둘 다 집이 서울이래? 응. 그럼 고향은? 고향도 서울. 난 반포, 얘는 잠실. 어? 또 어떻게 고향이 서울일 수가 있대? 겁나 신기하다잉. 집이 삼천포면 생선 많이 먹었겠다. 그럼 너네 집에 배도 있어? 야 됐어. 미안 미안. 아 아니요 아니요 무시 미안한데 얘네 집에 배 세 척이나 있어. 대박 진짜 집에 배가 있어? 어 그것도 안강마구로 60톤짜리에 그리고 30톤짜리도 두 대나 있어. 됐다 고마해라. 야 진짜 부자인가 보다. 삼천포 제일 갑부 아니야? 야 근데 갑부는 뭐더냐. 서울에서는 상 등신인데. 마 야 얘 우리 첫 하숙집 올라오는 날에 몇 시간 걸린지 아냐? 10시간 걸렸어 10시간. 진짜? 왜? 아니 하숙집 아줌마가 서울역에서 전철 타고 신촌에서 내리라고 했는데 신촌행 열차 기다린다고 1시간.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시청역에서 환승하라고 했는데 아니 나가갖고 표 다시 끊고 탄다고 또 1시간. 아 그리고 또 이제 전철 나가면서 이제 남의 정액권 이렇게 막 뽑아들고 가다가 이제 걸려갖고 뒤지게 맞을 뻔도 했다니까. 야 진짜? 진짜야? 실화야 이거? 지어낸 거 아니지? 아니 실화요 실화. 이 선생님 실화라니까. 웬열? 완전 대박. 완전 귀엽다. 야, 누구 이게 웃기냐? 우리한테 무지 슬픈 이야기인데. 웃겨 웃겨. 완전 웃겨. 살다 처음 듣는 얘기야. 뭐 딴 얘기는 없어? 야, 많지 많지. 야, 널려 울었지. 야,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뭐 좀 씹으면서 할거나? 아, 우리가 솔로니까. 야, 누구 촌놈이 또 가진 건 돈밖에 없다. 오, 매너. 뭐 먹을래? 난 징거버거랑 콜라. 난 콘샐러드만. 가자. 징거버거랑 콜라 콘샐러드 맞지? 프렌치 후라이도. 오케이. 가자. 아 프렌치 후라이가 감자튀김이구나.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. 야 누구도 캔치 없지. 시켜보자. 야 우리도 뭐 저것들하고 통일하면 되겠냐? 뭐더냐 안 시키고? 네가 해라. 야, 네가 해. 돈 내가 낼란께. 아빠빠빠빠빠빠. 주문 도와드릴까요? 징거버거 4개, 콜라 넉 잔, 프렌치 후라이 4개, 콘 샐러드 4개. 네, 확인해드리겠습니다. 징거버거, 콜라, 호렌치 후라이, 콘샐러드 4개씩 해서 14,800원입니다. 있잖아, 우리 비스킷도. 비스킷도 시켜줘. 비스킷 드릴까요? 네, 예. 몇 개 드릴까요? 몇 개 드려요, 비스킷? 4명이니까 1인당 5개씩 해봐. 4, 5, 20. 20개요. 야, 좀생이 새끼야. 야, 1인당 10개씩 먹어야지. 우리 비스킷 40개요. 아, 네. 난생 첫 미팅. 숙대 무역 학과와의 미팅은 그렇게 망했다.
심각합니다. 3번, 4번, 5번 디스크입니다. 두 개만 돼도 힘든데 지금 환자는 세 개가 디스크예요. 그냥 할머니 허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보통 이 정도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치료를 받아보시죠. 며칠 더 입원은 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선생님, 우리 아가 잠을 좀 자야 체력이 버틸 텐데 허리가 저래 아파가 잠을 영 못 잡니다. 진통제 한 대만 더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지금 처방한 약도 세서 진통제까지 맞으면 환자한테 너무 무리고요. 힘들어도 오늘은 좀 참는 게 환자한테 낫습니다. 오늘 한번 참아보고 다시 얘기하죠. 수고해서.